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전라남도 담양군이 되겠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그리고 특별한 내외부, 게스트룸까지 있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외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내부 잠시 후에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광주 IC까지 약 2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는 광주광역시 생활권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자료 눌러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을 크게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전원주택들 많고요. 단지 내 도로가 아주 잘 닦여 있습니다. 이 단지 내 도로예요, 여러분. 차량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컷으로 다시 또 계속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상공에서 보시면 이쪽에 태양광이 있죠. 태양광과 우물이 있고요. 이쪽에 게스트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두 채인데요. 여기가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내부에서 본체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주방과 거실이 있는 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주거, 침실 공간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대문은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조경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가꿔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반대편에서 본 것입니다. 확인되시죠? 여기 거실입니다. 여기 현관 되겠고요. 현관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현관은 두 개입니다. 대문 여기 있고요. 자, 다음 컷. 이번엔 아예 오른쪽 옆으로 갑니다. 자, 옆에서 보시는 컷이에요. 확인되시죠? 이 뒤편에 텃밭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이쪽에 수도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쪽에 네,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상공에서 경계를 짚어드릴 텐데요. 경계는요, 거의 뭐 정사각형이에요. 아, 직사각형이죠, 거의.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오늘 매물 경계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가고요.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매물은 589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9평이 되겠고요. 건평은 54.5평입니다. 60.3평의 연면적인데요. 두 개 동을 합친 겁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기타 강구조와 벽돌구조, 경량 철골구조 등 다양한 구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령은 4년에서 8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전기 히트펌프로 난방을 합니다. 전기 히트펌프인데 여기 오늘 매물에 태양광이 대형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나 냉방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주거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남향으로 햇살이 가득합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장점 보시면 거실과 주방이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넓습니다. 자, 요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게스트룸 한 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 방이 3개, 욕실이 3개나 있어요. 욕실이. 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동광주 IC 15분, 담양구청 10분, 면사무소 소재지가 5분이 등 아주 교통권과 생활권도 좋습니다. 매매가는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오늘 매물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도로, 예, 진입도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곳이 대문이 되겠습니다. 대문 통과하게 되면 잔디마당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미 뭐 여기 컬러 자체가 계절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조경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실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내부 쪽도 아주 이쁩니다만 조경들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수도가 있는데요. 여기 수도는 지금 현재 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자, 조금 움직여 볼게요. 자, 장미도 있고 남천 뭐 네. 회양목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별로 정원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여기 보시면 그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주 큰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더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오시면 예,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도 될 만큼 아주 큰 면적의 예,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내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들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 햇살이 여기까지 쭉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조그만 텃밭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뒤편, 주방 쪽에서 나오는 뒤편 공간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쭉 짚어드리고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본체하고 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진짜 더 이쁜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데크가 또 이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보시죠. 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렇게 뒤편 공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히트펌프, 전기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외관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햇살이 아주 좋은 남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보시죠. 자, 왼쪽 오른쪽 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텐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저기 우측에 있는 조그만 방부터 안내를 해 드릴게요.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저쪽부터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별동의 내부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이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지인분들이 오시면 이쪽에서도 기거를 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기열 히트펌프 보일러, 전기 보일러입니다. 네,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다 해서 드실 수 있도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안쪽에 방이 또 있죠. 안쪽에는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로 되어 있고요. 한지로 발라놨습니다. 바닥은 난방은 말씀드렸던 대로 공기열 히트펌프로 되고요. 벽걸 에어컨도 있고요. 천장은 편벽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다 보이셨죠? 그리고 여기는 다 이중창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본체 소개를 해드려야죠. 자, 이제 본체로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본체로 들어가는 정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입니다. 지금부터. 자, 보시면 먼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이 들어와 있고요. 밑에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앞쪽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 위치를 합니다. 자, 내부 구조 놀라실 텐데 한번 보시죠. 네,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서 있는 이곳 오른쪽에 아주 대형 거실이 있습니다. 대형 거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주방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큰 거실과 주방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주방 뒤편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방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 안방이 있고 2층 또 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이 총 다락방까지 합하면 총 3개가 되겠고요. 욕실도 심지어 뭐 그죠. 예, 욕실도 아주 크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3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사용은 2개만 합니다. 자, 천천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왼쪽에도 욕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아주 큰 햇살에 가득한 거실입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진짜 넓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서 있는 거실 보겠습니다. 일단 창이 많습니다. 왼쪽에 창 보이시죠? 그리고 옆으로 쭉 오시면 또 창이 전면을 또 차지를 합니다.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창이 많은 것도 있고요. 위에 천장 한번 보시면 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한 5m 정도 될 정도로 높이가 높은 천장. 네. 천정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 남쪽에 햇살이 가득해지도록 그렇게 건축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 보시면 네, 강화마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이쪽을 크게 빼놓으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분들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야기하고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오시면 자, 보시죠. 여기 그 TV월 쪽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뒤쪽에도 아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TV 위쪽도 보세요. 그죠? 이제 앤틱한 분위기에 큰 인테리어 몰딩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공간들 보십시오. 다양한 가구들, 뭐 피아노 이런 것들 다 놓여져 있는데도 널찍하고요. 심지어 노래방까지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뭐 여긴 크게 고함을 질러도 노래를 부르셔도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소파가 지금 양쪽 두 면을 채우고 있죠. 그만큼 면적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햇살이 아주 정말 잘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창호들은요, KCC 창호입니다. KCC 창호, 고급 창호도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용도실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안쪽까지 쭉 들어갑니다. 전체 다용도실 공간만 해도 약 한 20여 평 정도로 넓다고 합니다. 저기 안쪽까지 쭉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하고 뭐 온갖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또 갑니다. 자, 여기 식탁이 있는 주방 쪽 한번 보시죠. 자, 주방도 보시면 한샘으로 되어 있고요. 상하부 투톤으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들은 충분합니다. 위에 상부장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LPG 가스로 취사, 그리고 개수대 크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하고 이런 것들 다 세팅이 두 개씩 딱 되어 있죠. 근데 안쪽 뒤에, 뒤쪽에 다용도실에도 냉장고가 들어가니까 수납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탁자, 8인용인가요? 아주 큰 식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등을 한번 보시죠. 독특하게 등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큰 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형태로 길게 간단하게 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처럼 또 되어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공간도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자, 욕실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아주 큰 욕조도 있고요. 욕실이 굉장히 큽니다. 바닥 난방 역시 되고요. 위에 할로겐 또 따뜻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줄눈까지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바닥에, 그죠? 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또 다른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방인데요. 서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이쪽에 서재 공간, 공부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뒤편에 달력이 있는 곳이 있죠? 저기 뒤편에 안쪽에, 저기 안쪽입니다, 여러분. 저기 안쪽에도 사실은, 예, 욕실이 있어요. 욕실이 있는데 사용은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욕실은 저기까지 포함해서 오늘 매물은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서도 보시면 바깥쪽, 아, 햇살도 아주 좋습니다. 햇살이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뭐 작물들도, 예, 화분들도 잘 자랄 듯해 보입니다. 깔끔하네요. 자, 옆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예, 입구 쪽에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출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입구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욕실이 또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샤워 부스도 있고요. 네. 욕실이 총 3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은 2개만 하고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진짜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살짝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방이 또 있습니다. 내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쪽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자, 특징들 또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 안방도 층고가 상당히 천장 높이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목재로 마무리 천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또 위에와 약간 분리가 되는 느낌으로 해놓으셨습니다. 독특한 거는 저 위쪽에 벽돌처럼 되어 있는, 황색 벽돌처럼 되어 있는 곳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침대가 두 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예. 그리고 양쪽으로
바깥쪽 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이 크게 나 있는데, 워낙 단열이나 그 다음에 또 밑에 난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추운 줄을 전혀 못 느끼게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파우더 룸이 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은요. 이쪽은 그 중간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저쪽 문 열면 주방 쪽에 다용도실과 연결이 됩니다. 쭉 옆으로 그냥 다용도실이 크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탁기 공간 또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2층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계단을 통과하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옷방처럼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도 난방이 됩니다. 바닥 난방이 되도록 해놨는데, 아, 시스템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옷이 정말 많이 수납이 되네요. 이쪽 공간. 햇살도 들어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전라남도 담양이 되겠습니다. 아주 면적이 넓고요.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또 크고요. 그리고 방도 3개죠. 방도 3개, 그리고 욕실도 3개. 여러 가지 용도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별동이 또 게스트룸이 또 따로 있고요. 다양하게 용도를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뭐 워낙 대가족분이시라면 더 좋겠고요. 또 손님들이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또 여기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양한 용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저기 제가 다락을 빼먹었네요. 저기 다락 공간, 수납 공간으로 지금 애기들이 오면 아주 좋아한다는 공간 제가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마무리 좀 지을게요. 자,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제 무게 매물 차량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